자, 마랑입니다. 야!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가지고 오세요. 이거 보세요! 야! 그 은은한 향이 풍겨요. 그러니까 숯불향이랑 매콤함 그리고 감칠맛이 날 것 같은 딱 좋은 양념이네요. 아, 뼈를 무조건 먹거든요. 뼈부터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는데? 아니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내가 속일 수가 없어. 이거 광고 안 돼. 너 한 번쯤 먹어볼래? 오! 잘 뽑아 먹었어! 이거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지? 아니, 진짜 맛있어.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한국적이고 깔끔하게 매워요. 데이트 방해 안 하는 느낌. 예? 내가 지혜씨랑 앉아있어. 지혜씨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좀 이상하죠?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? 아, 이거 진짜 영화 비밀이거든요? 아, 근데 이거 여자들도 많이 보는데. 썸을 타잖아. 썸을 타는 이유가 뭐야? 이 남자, 이 여자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나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? 아,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그런 시간이 썸이에요. 니들 그 여자들한테 뭐 다리 주고 뭐 살 벗겨주고 이런 거 하지 마. 니가 니 거 알아서 먹어. 유심히 봐. 근데 이 여자가 날개를 좋아하네. 다음날 두 번째 만났을 때 카운터 펀치 날리는 거야. 내가 항상 뭐랬어? 시선 처리. 행동이 먼저 그냥 시선이야. 아무 말 없이 날개 좋아하더라. 말 중에 왕이라네. 아, 여기다가 땡큐를 칙칙칙 입속에 칙칙칙. 무한화를 칙칙칙. 물 먹으니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네요. 마그네틱.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. 이게 그 우동면, 저 우동 진짜 환장하는데. 우동면이랑 밥. 그래서 그 치면? 치면 많이 먹더라? 치면이랑 그 치맛.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굉장히 프레쉬한 매운맛이에요. 사실 진짜로 여기 좀 얼얼하긴 한데 할 정도는 아니고. 그렇다고 너무 안 매워가지고 내가 매운 거 먹고 있나? 이건 아니에요. 그냥 딱 그 선을 잘 지킨 것 같아서. 와, 소스는 너무 잘 만들었구나. 칭찬합니다. 청양고추랑 그 고수 좀 갖고 와라. 항상 이제 먹는 청양고추고, 이거는 제가 그냥 된장에 찍어 먹고 밥이랑 먹어도 되게 좋아하고. 이 고수는 아실 거예요. 제가 누누이 보여드렸었는데 저 고수를 진짜 좋아해요. 제가 그래서 연애 고수거든요. 자, 그래서
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고수랑 매운 거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? 와. 와, 죽겠다, 진짜. 와! 자, 이렇게 제가 오늘 땡초 숯불 양념 치킨을 먹어봤는데, 손 넣고 사 드세요. 너무 맛있고, 제 팁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맛있게, 맵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고,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,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땡초랑 곁들이시면 전혀 일지금이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BBQ의 땡초 숯불 양념 치킨을 먹어봤고요.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. 다 같이 BBQ를 칙칙칙!